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그 화엄경 보현 행원품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잠깐 정리를 드리면, 화엄경의 보현 행원품은 그 화엄경의 많은 이제 가르침들에 대한 화엄경 가르침의 그 현실적인 구현이랄까요? 그것을 이제 입법계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서 그 구법 여행을 떠나는, 그래서 아마 화엄경 선제동자 관련된 뭐 영화들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선제동자가 이제 구법 여행을 떠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입법계품입니다. 근데 이제 40화엄경이라는 곳에 이제 입법계품에 이제 마지막에 보현행원품이라고 해서 화엄경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이제 보현행원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제동자는 그 문수보살에서 이제 보리심, 이제 보리의 마음, 보리가 이제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얻겠다, 나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발심을 하고 이제 문수보살을 의지해서 53명의 선지식을 차례로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부처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53명의 선지식들이 이제 각각의 답을 해주고 또 그 다음으로 찾아간 그 스승에 대해서도 또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53명의 선지식을 차례로 탐방을 하고요. 그 이제 마지막에 가는 곳이 이제 보현보살에게 가고, 마지막에 이제 보현보살이 이 보현행원품을 법문을 해 주는 것이죠. 이 선제동자가 이제 문수보살에게 이제 간청을 해요. 해탈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 몽상을 멀리 여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문수보살에게 간청을 하죠.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문수보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면 된다 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째, 보리심을 발해야 한다. 내가 보리를 얻겠다는 마음,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발해야 한다. 두 번째, 보리심을 바라고 나서는 선지식을 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현행원을 갖추어야 한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법문을 합니다. 53명의 선지식을 탐방하러 떠나기 전에 이런 법문을 듣죠. 모든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를 갖추게 되는 최초의 인연이다.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는데 실증 내지 말라. 완전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선지식을 구함에 게으름이 없어야 하고, 선지식을 뵙고 실증 내지 않아야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며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많은 선지식을 이제 탐방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 이런 법문을 들으면, 그렇지,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분이 선지식일까 하고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데, 사실은 이 화엄경에서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종적으로 이분이 나의 선지식이야 라고 선택해서 그분에게 가서 공부하는 그것만을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53명의 선지식이 나오는데, 이 53명의 선지식은 인도에서 그 당시 이제 바라문, 쉽게 말해 종교인도 있고요, 의사, 뭐 외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교 불법뿐 아니라 다른 어떤 외도들의 가르침, 또 장자, 일반 거사님이죠. 또 왕, 또는 야차라고 해서 뭐 신들의 세계들까지, 또 비구니 스님, 심지어는 그 몸을 파는 창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53명의 선지식을 보면 20명이 이제 여성분이시고요. 또 보살님이 5분, 또 비구 스님이 5분, 또 비구니 스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우바이 4명, 또 장자가 9명, 다양한 어떤 분들을 다 선지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탐방을 하는 거죠. 이 지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엇이 선지식이냐?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 선지식이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 사실은 가장 큰 선지식이 누구냐?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내가 가장 자주 만나고 나의 삶에 가장 옆에서 오래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선지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엄경은 이 보현행음품도 마찬가지인데요. 화엄경은 이 보현행음품을 보면 너무 이걸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겁니다. 아니 뭐 화엄경의 총 결론이라고 하면서 선지식이 마지막으로 가서 탐방해서 법문을 듣는 게 보현행음품이면 거기 뭐 반야심경 못지않은 금강경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현행음품을 이제 독송해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고 이게 무슨 수행이야? 뭔가 반야심경처럼 알듯 모를 듯한 무슨 수많은 교리도 이야기하고 뭐 아니비서세니 뭐 색상행 미촉법 뭐 무한계내지 뭐 이런 교리 얘기도 여긴 없어요. 또 금강경처럼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는 그래서 법문을 들어야만 이제 아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뭐 그런 뭔가 좀 신비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도 화엄경 보현행음품을 읽으면 무슨 얘기구나 바로 알 수 있고 당장에 지금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엄경이라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바로 설을 했다는 그게 이제 화엄경이거든요. 이게 너무 어렵다 생각해서 이제 수준을 낮춰가지고 다시 법문을 한 게 뭐 아함경이고 니까야고 차차 이제 근기를 높여가며 법문을 하셨다 이렇게 할 정도로 화엄경은 바로 설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이제 당황을 합니다.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를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쉬운 가르침 이면에는 너무 단순한 가르침인데 그 이면에 법을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제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평범한 이 공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엄경 자체가 뭐랄까 이 법에 대한 어떤 안목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가장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 화엄이라는 말 자체가 그 꽃 화자거든요. 꽃으로 장엄한 어떤 경전인데 무엇을 꽃으로 장엄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 여러분이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생명, 모든 존재 심지어 이 기세간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일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부처다 그대로 진실이다 완전한 법을 100%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어떤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분별망상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탐방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땐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식이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선지식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식일 수가 있다. 선제동자가 만나는 그래서 왜 그것이 선지식이냐 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지식이고 내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선지식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왜 선지식이냐 모두가 부처 아닌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삶이 그대로 부처다. 삶이 그대로 진실이다.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다. 내 눈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부처를 드러내고 있다. 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처를 보고 있고 모든 들리는 모든 소리가 부처를 드러내고 있고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선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법계는 법에 진실된 세계라서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져 있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문제인지 나를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장애물을 내 인생에 딱 드러내 줌으로써 내가 어느 지점이 막혀 있는지를 풀고 가도록 해소하고 가도록 해결하고 가도록 돕는단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돕느냐? 삶이라는 방식으로 돕습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괴로움, 근심, 걱정,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내가 깨닫는 어떤 깨달음의 길에 무언가를,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또 나의 업장을 소멸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풀리지 않은 숙제를 풀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해소되지 않고 어떤 정체되고 막힌 어떤 뭐 기운이랄까, 업장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전부 다 선지식 아닌 것이 없다. 악지식도 선지식이다. 역행보살이라고 하듯이, 언뜻 보기에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역행보살로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도와주는 이들이다. 이 단순한 사실, 이게 이제 가장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가장 밑바탕에 깔고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한 송이 연꽃이고 아름다운 꽃이다. 자성의 꽃이고 부처님의 연꽃 위에 앉은 부처님처럼 우리 모두 다 이 화엄의 연꽃이다. 만다라를 꽃 피우고 있다. 장엄한 부처의 꽃봉오리가 다, 우리 각자가 다 장엄한 부처님의 꽃봉오리로 저 연꽃 대자에 올라 앉아 있는 다 각자 부처님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선재동제 구법 여행기를 보고서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 이게 내가 한번 내 인생에서 한번 걸어볼 만한 일 같다. 나도 이제 선재동자를처럼 선지식을 탐방으로 떠나리라. 그런 사람 많죠. 이제 화엄경의 겉모습만 보고. 그래서 이제 인도로, 히말라야로, 온갖 온 세계로 떠나면서 이제 선지식을 찾아 나섭니다. 이 기도도 해보고, 저 수행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독경도 해보고, 윗바사나도 하러 미얀마까지도 가보고, 가나선도 해보고, 온갖 선지식을 찾아서 막 이제 다녀본단 말이죠. 그런데 늘 그 선지식을 탐방하러 가는 데서 만나는, 늘 만나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선지식들은 외면하고,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면 그때 가서 그것이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녔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53명의 수많은 선지식이 있는 이유도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선지식에게 법을 청법하고, 법을 청하고, 법을 청하면 그 사람 앞에 남편에게, 자식에게 가서 나에게 법을 좀 전해줘,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남편이 자식이 뭔 법을 전한, 법이 뭔지를 알고 그러겠어요. 법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매 순간 드러나고 있어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할 때 사실은 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칭찬할 때만 법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말의 내용을 따라가면 그건 다 이 말 저 말, 좋은 말, 나쁜 말, 말의 내용이지만, 말을 하는 그 자리가, 말이 드러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법이 드러난 자리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법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온전히 흡수하고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이제 보현행엄품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겉에 드러난 보현행엄품을 딱 읽으면 부처님에게 막 예경하고 막 칭찬하고 찬탄하고 부처님에게 법문 좀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삶에서 이미 내 눈앞에서 늘 만나고 있는 이 무수히 많은 화엄 만다라의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어떻게 하면 내가 법을 전해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절에 와서만 내가 마음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공경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선지식의 법문을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를 설하고 있는 게 이 화엄경의 또 보현의 원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대로가 부처이고 이대로가 진실이니 내가 다만 이대로의 현실, 이대로의 진실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한다. 그럼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맨 느낌으로 경험해 주면 된다. 생각으로 걸러서 해석하지 않고 생각으로 걸르기 이전짜리 아무 일 없던 그냥 소리가 나오면 소리가 나오는 그대로 맨 느낌으로 그냥 경험해 준다. 근데 이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삶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경험되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삶이 있는 그대로의 삶이 있는 그대로 경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이 자기식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하루에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좋은 일이 경험되고 나쁜 일이 경험돼요. 남들이 나한테 욕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욕이 경험돼서 기분 나쁜 경험이 일어나고, 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칭찬이 경험돼서 좋은 경험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그건 벌써 내가 해석하고 분별한 겁니다. 욕을 얻어먹을 때 욕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욕을 얻어먹어서 기분 나쁜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욕을 했어. 이건 나쁜 말이야. 나한테 이런 욕을 했단 말이야. 하고 나는 욕을 경험했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욕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맨 느낌으로 경험하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욕이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어떤 하나의 소리파장에 나에게 와서 부딪힌 것뿐입니다. 요즘 건강해 보이네?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 보이네 이러면, 씨, 나뭐 살쪘다는 얘기구나 하고 엄청 기쁜 나빠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건강해 보인다, 보기 좋아 보인다 이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머리는 싹 해석을 해서 뚱뚱하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쁨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건강해 보인다 이말 자체로 끝이죠, 그냥. 근데 그걸 내식대로 곧장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날씨가 덥고 막 땀이 말 때는 덥고 짜증나는 게 경험되는데요. 추울 때는 막 추운 게 경험돼서 짜증이 나는데요. 사실은 그게 첫 번째 자리 경험이 아닙니다. 덥고 땀나는 게 무조건 짜증나게 경험은 되고, 이게 나쁜 경험인가요? 그게 나쁜 경험이면, 땀나고 더우면 무조건 항상 괴로워야 돼요. 그게 진실이면. 근데 우리는 사우나에서는 시원하다 하고 앉아있고, 또, 뭐, 운동 같은 거를 할 때도, 뭐, 운동할 때, 운동선수가 열심히 뛰면서 땀나고 막 뻘뻘 나는데도 축구하다가 골몇골 넣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운동을 하실 때, 무슨 골프를 하든 뭘 하든 운동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덥고 땀나고 해도 기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덥고 땀나는 건 나는 짜증나게 경험을 했어.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그걸 걸러서 해석해서 경험하니까 그런 게 경험되는 것이지,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이게 더위라는 것도 내 해석이에요. 그냥 그 온도라는 것도 내 말이지만, 무명무상절일지 명과 이름과 모양을 빼고 그냥 경험하면, 그냥 어떤 그 느낌? 그맨 느낌으로 경험하면 그 온도? 그 따뜻함? 그게 그냥 느껴질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식대로 해석하면 곧장 이건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맨 느낌으로 모든 것을 경험해 줄수 있어요. 모든 말을 첫 번째 자리에서 경험하면 그냥 그 말이 경험될 뿐입니다.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삶에 번거로움이 없어져요. 그냥 그러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내가 머릿속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될때 삶은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됩니다. 좋거나 나쁘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된다. 그랬을 때 우리 앞에 등장하는 모든 삶은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삶을 배우고 깨닫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무수히 많은 해결되어야 될 것, 문제들, 해소되어야 될 업장들, 이런 것들이 매 순간 해결되고 있고, 매 순간 해소되고 있고, 그걸 통해 나는 매 순간 공부의 길로 나아가고 있게 되죠. 점점 더 괴로움을 여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라. 그 말이 바로 윗바사나 하라는 소리예요. 직관해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해석해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라. 근데 우린 자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서 보니까 멈추어라.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어라 하는 말을 굳이 하는 거죠.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봐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관해라, 윗바사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관하고 있어요. 우린 다 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해서 걸러서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될 뿐이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보고서 스님이 머리를 깎았으니까 흰머리가 안 보이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오늘은 저 얼굴이 더 노랗게 보인다든지, 목소리가 오늘은 그좀 목이 좀덜 아픈 것 같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보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제가 보이겠죠.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보면 그런 것 없이 그냥 보고 있다. 늘 이렇게 보고 있다. 그냥 보고 있다니 단순한 경험. 거기는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그 있는 그대로를 접촉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그건 늘 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죠. 귀로 소리를, 그냥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그냥 저절로 들립니다. 저절로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맛보고 감촉을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저절로 다 봐요. 저절로 봐집니다. 그냥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봐져요. 그냥 이렇게 이게 제가 이러면 이거 저절로 봐지잖아요.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봐집니다. 그냥 봐지기만 하면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그냥 봐지는 상태. 근데 내가 애써서 자아 주관을 일으켜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상태가 아닌 첫 번째 자리에 그냥 봐지는 상태. 뭘 보더라도 그냥 저절로 봐지거든요. 저절로 알아지죠.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알아차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알아차려지잖아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지 애쓰고 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단순한 상태입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상태, 알아차려지는 상태, 저절로 봐지는 상태. 그게 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첫 번째 자리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아무 맛도 없는, 이게 너무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뭐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이 감정적으로 항상 우리 머리는 분별은 좋은 거 나쁜 걸로 나눠놓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려야 뭔가 박진감 넘치는 삶을 느껴요.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취할 때 뭔가 막 에너지가 살아있는 것 같고 버리려고 막 애쓸 때 뭔가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음을 느낍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봐지는 거, 그냥 알아차려지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건 뭔가 공부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고 너무 평범하니까 거기에는 관심조차 우리는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연한 자리,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마음 공부이고요. 이 화엄경 본연의원품도 그것을 전제로 모두 우리가 만나는 모두가 바로 선지식이다. 분별하지 않고만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알아지는 상태로 그 존재와 마주하면 거기에서 진리를 보고 거기서 선지식을 만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선지식 아닌 것이 없다. 사람만 선지식인가? 모든 경계가 전부 다 선지식이다. 그래서 화엄경 본연의원품의 이제 풀네임, 전체 제목은 입부사의 해탈경계 본연의원품, 다시 말하면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본연의원품 이렇게 부릅니다. 즉 입부사의 해탈경계라는 것은 입 들어간다는 거죠. 부사의, 즉 사의, 생각하고의 뜻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생각으로 가 닿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 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입부사의 해탈경계, 해탈경계로 들어간다. 즉 해탈의 경계는 생각으로 취할 수 없고 생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마음 공부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부사의해서 생각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공부 자리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 마음 공부의 자리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자리라고 얘기했죠. 생각으로 해석하기 이전 이첫 번째 자리, 누구나 처해 있는 그 자리.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걸르니까 그 자리를 해탈 경계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부사의 생각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않으면 늘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부사의한 생각으로 해할 수 없는 그런 해탈 경계로 들어가는 그런 보현행은 품이라고 나오고요. 이 보현행음품의 이제 본문을 제가 이제 날마다 해피엔딩 우리 교재 첫 번째 장에 제가 해놨는데요.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장에 있습니다. 이제 보현의 헌품 경전 원문을 좀 짚으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서분 첫 시작 부분이고요.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은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지동자에게 말하였다. 선지동자가 이제 53선지식을 이제 탐방하면서 고법여행을 마치면서 드디어 이제 보현보살을 뵌 것이죠. 드디어 보현보살을 뵙고 법문을 청했더니 그때 이제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보현보살도 보세요. 바로 그냥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을 먼저 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함으로써 내가 그야말로 이렇게 무한한 공덕, 이렇게 무한한 어떤 찬탄받을 만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한다라는 걸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제동자에게 말하는데요. 선남자여, 모든 사람, 모든 중생들, 모든 이들이여, 이 법을 듣는 모든 이들이여, 이런 소리죠. 여래의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이 어떤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래의 가르침을 얘기를 할 건데, 여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여래가 무엇인지, 여래의 공덕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래의 공덕은 시방이라는 건 십방을 얘기해, 십방.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감방 하면 총 8개 방이죠. 그리고 위아래 합치면 상하까지 하면 이제 시방이죠. 그걸 사유상하라고 해서 사유상하를 십방이라고 그래요. 즉 시방은 일체 세상 전부, 온 우주 법계 전체, 모든 세계,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즉 불가설 불가설, 즉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가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부처님 세계, 부처님 세계가 불찰, 불찰 미진수, 뭐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이런 얘기가 경전에 아주 상용어구처럼 등장을 해요. 도저히 불찰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는 도저히 불가설, 말로 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국토는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로 할 수 없는 부처님의 세계에 극미진수, 여기서는 보통 불찰 미진수 이런데 여기서는 불찰 극미진수, 아주 그냥 미진은 티끌만한, 아주 먼지 티끌만한 무한히 작은 어떤 티끌, 무한히 많은 수,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니 무수히 많은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겁 동안, 극미진수의 겁,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 많은 극미진수의 겁, 일겁만 해도, 우리 이제 겁이라는 얘기 불교에서 많이 쓰는 시간의 단어잖아요. 뭐 일곱만 해도 자바함경에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1유순인 큰 바위를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비단 옷자락으로 이렇게 슥 닦아가지고, 1유순이면 뭐냐면 그 왕이 하루에 행군하는 뭐 길이, 혹은 뭐 소달구지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보통 뭐 12km 혹은 15km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km, 15km가 되는 가로, 세로 높이가 12km 되는 큰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는데, 그 거대한 바위를 아주 나풀거리는 옷으로 1년에 한 번 와서 그러니까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또 다시 와서 또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전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을 일겁이라고 하는데, 혹은 그 가로 세로 높이가 1유순이 되는 철로 된 성, 거대한 성이죠.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큰 성 안에 겨자씨, 요만한 티끌만한 겨자씨를 다 가득 담아놓고 1년에 한번 와서 겨자씨 하나 꺼내가는데 그게 이제 다 없어지는 시간, 그게 이제 일겁인데, 그 일겁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여기서는 극미진수의 겁 동안 계속해서 말아야 해도, 즉 다시 말해보세요,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겁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부처님 공덕을 말하더라도, 부처님 공덕은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그 오랜 겁 동안 계속해서 말하더라도
그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는 다 말할 수 없다. 다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생각으로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도저히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처님의 공덕은 이 깨달음의 공덕을 얘기하죠. 부처님의 공덕은 그 깨달음의 공덕이 어떤 공덕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공덕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갖추고 있는 나의 진정한 공덕, 내가 진정 갖추고 있는 나의 진실된 이 불교에서 굳이 말한다면 참나? 이 거짓된 나, 이 몸뚱아리에 갇혀져 있는 제한된 나, 이 거짓 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 거짓 나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니까 비좁은 마음으로 이 좁은 내가 저 옆에 있는 좁은 저놈하고 싸우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작은 이 육신에 갇혀 있는 이 작은 나가 어떻게 하면 몇 년 더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돈을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좀더 남들에게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넓은 아파트에 가고, 그런 비좁은 제한된 나에 갇혀 있으니까 그 갇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밖에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갇혀 있는 게 나의 진실된 참된 나라는 참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나의 진실된 참나는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아, 나는 이 비좁은 참나에 갇히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어리석은 나를 버리고, 어리석은 육신에 갇힌 나를 버리고, 완전한 깨달음에 대해탈한 나, 그 부처님의 불성이 있는 그 나에게로 가고 싶어. 그 가려면 가기가 쉽지가 않아. 왜? 이 고해바다라는 어마어마한 망망대해 같은 고해바다를 건너서, 저 파라미타를 해야지만 저 피안의 언덕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나 같은 놈이 할수 있겠나? 부처님도 힘들고, 저 10년, 20년 장자부라 한큰 스님들도 힘들고, 몇 한거를 했다는 스님들도 힘들 뿐 아니라, 몇 겁을 나고 죽고 반복하면서도 가기 힘든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될수 있어? 지금 이 보현보살이 말한 이 무한한 말로 할수 없는 불가설불가설한 이렇게 몇 겁을 말로 다 해도 다할수 없는 그 무량한 공덕이 그건 부처님한테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나한테 있나?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경전을 딱 읽으면, 야, 역시 부처님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난데 부처님의 공덕은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야, 역시 부처님은 대단해. 내가 믿는 부처님은, 야, 그래, 믿을 만하네. 참 대단하신 분이네. 나는 그뭐 발도 밑에 때만큼도 안 되겠지만 그걸 내 믿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리석은 종생들이 경전을 읽는 방식입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도저히 말로 할수 없고 말로 할수 없는, 이게 어찌 보면 좀 약간 국어, 문법, 어법에도 좀안 맞는 것 같을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지금 나라는 부처님, 여러분이라는 부처님이 본래 그렇게 무한한 공덕을 가진 존재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거짓 나에 갇혀서 이게 진짜 난줄 알고 살 것이냐? 언제까지 그러고만 살 것이냐? 언제까지 몸이 난줄 알고 생각이 난줄 알고 내 재산이 난줄 알고 내건줄 알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거, 내 거, 내거 하면서 나만 내 거에만 갇혀서 100년도 안된 인생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얼마 안 남았잖아요. 30년이 남았을지, 40년이 남았을지, 뭐 당장 내일일지 알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에 보배스러운 걸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추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다가 괴로움 속에 파묻혀 살다가 갈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도저히 없어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고 내가 그 부처를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난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도저히 내가 부처라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좀 이해가 돼요. 내가 한 번도 부처님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야, 부처님이라는 건 2500년 전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만 깨달은 거지. 그 이후에 깨달은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도 깨달음은 뭐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죠. 근데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부처를 쓰고 있다. 부처를 쓰지 않으면 숨쉴수 없어요. 여러분, 아, 지금 제 얘기 듣는 동안 숨 쉬려고 애써 봤습니까?
숨 쉬려고 노력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숨 저절로 쉬고 있죠? 내가 쉰 건가요, 숨을? 이게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내가 숨을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숨 쉬었습니까, 지금까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나요? 저절로 일어났어요. 그 숨이 저절로 일어나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이면에 뭔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숨이 저절로 일어나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숨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일어난다. 아침 먹은 밥이 내가 소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소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성장하고 있고, 나이가 들고 있고, 늙어가고 있어요. 내가 늙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늙어가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냥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네. 내가 한게 아닌데 여기 뭔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숨쉬게 하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제가 하는 말을 지금 듣게 하는, 귀가 듣는 거죠. 이게 뇌가 귀를 이 신경을 뇌로 전달받아가지고 뇌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몸이 한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막 정리를 하는 거죠. 진짜 뇌가 하고 귀가 하고 이러는 거면 내 맘대로 할수 있어야 돼요. 내 맘대로. 이 소리를 내 맘대로 듣지 말아보세요. 내 맘대로 듣지 않는 게안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 맘대로 지금부터 소화시키지 말아보세요. 아침에 먹은 밥을 지금부터 소화시키지 말아보세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법계가 하는 겁니다. 법신 부처님이 하는 겁니다. 자성 부처님이 한단 말이에요. 대기 대용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전체 여러분 몸 전부 다가 지금 다 소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죠? 아침 먹은 밥을 다 소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누가 할까요? 내 몸이 한다. 내 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부처, 하나의 주인공, 대기 대용, 하나의 거대한 대기, 큰 하나의 주인공이, 하나의 여러분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부처가, 한마음, 주인공, 불성, 일진법계라고 하는 하나의 큰 거대한 부처가 여러분 전체를 하나로 굴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로, 한바탕으로. 한바탕으로 굴려서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 현실, 그 사실, 그 경험,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경험이잖아요. 이 소리를 듣는 이 생생한 경험을 통해 부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견성체험, 견성체험해서 내가 빨리 견성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견성체험은 왔다가 가잖아요. 쑥 내려가는 그 체험은 왔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험은 매 순간 일어나는 게 체험인데, 매 순간 숨 쉬면서 확인하고, 말하면서 확인하고, 생각하며 확인하고, 생각을 부처가 아니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무엇이 생각을 하나요? 우린 부처가 아니면, 진실이 아니면 단순간, 단 한순간도 그 무엇도 할수 없어요. 말하고, 말도 할수 없고, 생각도 할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소화시킬 수 없고, 숨쉴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거저, 공짜로, 무한정 주어지고 있어요. 이걸 찾기 위해 있어야 되나요? 이걸 뭐더 잘하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노력하고 박사학위를 따야 됩니까?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나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껏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을, 눈으로 뭔가를 보는 거를, 안경을 쓰면 잘 보이게,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안경을 안 쓰면 흐릿하게 보이기나 해도, 본다는 그 성품은 바뀐 적이 없잖아요.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눈봉사는 안 보이는데요? 눈봉사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보고 있죠.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데요? 검은 걸 보고 있잖아요. 아무 소리 안 들릴 때는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린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부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장 본 거를 해석하고, 해석한 게 진짜라고 착각하고, 보이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보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자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손이 있는데. 이걸 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손은 중립적이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손을 볼 때까지 나온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자리에 볼 때 나오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보자마자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손가락을 네 개를 접으면, 중간 손가락만 놔두고 네 개를 접으면, 아니 저 성스러운 법당에서 말이야, 부처님 앞에서 저런 쌍스러운 욕을 하고 있구나, 이런 해석이, 곧장 해석이 들어가서 얼굴을 붉히거든요. 그런데 이 얼굴을 붉히는 것도 이제 경도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 스님이 재밌는 비유를 드네, 이해 쏙 되는 비유를 드네, 그러고 아 그렇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비유를 들어도 그렇지 말이야, 스님이 거룩한 부처님 앞에서 저 따위의 비유를 들다니, 저 수준 이하의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삶은 이래야 해, 불법은 이런 거야, 불법은 거룩한 거고 부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상에 딱 치우쳐 있는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해요. 절에 와서 막 뛰어놀고 웃고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왜 안 돼요? 그 자연스러운 나의 성품을 발현하는 건데, 애들이 와서 막 뛰어놓는다고 해서 막 얼굴 붉히고 막 조용히 안 해 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절에 와서 제가 있는 걸 보고서는 아이들이 막 뛰는 걸 보면 보살님들이 막 오늘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죠. 마구 뛰어노는 게 그게 우리의 자연 성품인데.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약속이니까, 절에서는 뭐 이렇게 정도는 하자 하는 약속이니까 그 정도는 지키면서, 그러나 그걸 지키더라도, 불교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정한 계율조차 지킬 줄도 알아야 하고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차법. 모든 부처님 가르침에 불교는 이런 거야 라고, 불교에서는 절에 와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 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에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아니에요. 이게 부처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만 이게 부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날씨 추운 겨울날 추워서 벌벌 떨다가 나무가 없으니까 힘들어하다가 스님이, 부처님이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부처님을 끄집어다가 도끼로 잘라가지고 자기 불 때면서 뜨끈뜨끈하게 누워있다가 주지스님한테 혼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오히려 주지스님을 더 혼내죠. 화도 막 화로로 가가지고 막 뭘 찾으면서 주지스님이 야 뭐하냐 그랬더니 사리 찾는다, 네가 이걸 부처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사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불교를 파격이라고 해요. 격식을 파하는 가르침, 격식을 파하는 게 불교예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불자들이 보면 제일 뭐랄까 이게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래야 돼, 절에 오면 이래야 돼, 뭐 과일은 몇 개를 반드시 올려야 돼, 뭐 어떤 과일은 절대 올리면 안 돼,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이니까 지키는 게 좋죠. 근데 그걸 혹시나 몰라서 범하는 사람을 보고 욕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줄도 알아야 하고 범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룩하게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면에서는 사회의 어떤 질서처럼 그냥 하는 것이지 그거에 막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이게 겉으로 봤을 때 똑같잖아요. 집착하는 사람과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 다 지키니까 똑같은 것 같아도 천차만별로 달라요. 여기 집착하면서 지키는 사람은 절에서 예법을 지키면서 그걸 어긋나는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요. 저 신심 없는 것들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막 혼을 내고 이래요. 근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화를 안 내요. 그렇게 하면 그냥 웃죠. 웃으면서 아 절에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얘기도 하고 그냥 가벼워지고 그냥 미소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제사를 지낼 때는 뭐 어떤 나무를 몇 개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과일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불공은 반드시 이런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냥 뭐 저도 어찌 보면 좀 그 굳이 뭐 안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냥 인연이니까, 인연 따라 또 하는 게 문화니까 그냥 뭐 같이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이걸 엄밀히 따질 수 없는 게 이게 방편과 본질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본질에서 봤을 때 방편은 다 틀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이 다 맞지 않습니다. 틀린 게 많죠. 우리도 헷갈리는 거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뭐 한단 말이에요.
축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부처님 지나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일부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그것도 안에 상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진실로 이것이 부처지 저 앞에는 형상이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는 내가 이미 갖추고 있는 게 부처지.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부처님을 불경스럽게 대하겠어요? 이렇게 부처님을 공경하죠. 화엄경 보현행음품처럼. 그러나 법의 자리에서는 이 파격이 가능하다. 격식을 파해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서 진정 부처님을 살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진짜 부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방편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하면 할 때는 간절하게 하고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고. 우리 금년사 불자분들은 그러시대요. 제가 옛날에 절에 있을 때 그 서울에 큰 절에 있었는데 그때는 축원 하나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거를 또박또박 읽었냐 안 읽었느냐 뭐 이게 번지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뭐 왜 대주만 읽었느냐 뭐 이거 가지고 되게 예민해요. 특히나 어르신들 노보사님들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막 붙잡아서 우리 거 다시 뭐 읽어달라고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 금년사분들은 상당히 열려 있는 분들이 뭐 이름만 읽든 주소를 뭐 짧게 읽든 뭐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시고 심지어는 법회 때 이걸 다 읽으면은 법회 때 그냥 전체적으로 통축 한번 하고 마시지 뭘 그걸 굳이 다 읽느냐고 또 그렇게 또 저를 배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목 아픈데 뭘 다 읽냐고도 그러시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이제 이렇게 부처는 그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거 부처가 아닙니다. 어떻게 틀에 정할 수 있어요? 무유정법 정해진 바가 하나도 없는데 정해진 바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정해놓고 그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법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법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는 종교예요. 근데 불자들이 가장 부자연스러워요. 왜? 불교는 어떻게 바뀌어도 괜찮은 종교예요. 그 사실 서울에 가면 다양한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불교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천도제도 어떤 절에서는 음식 아예 싹 안 올려버립니다. 간단하게 그냥 정말 간단하게만 딱 올리고 염불 이렇게 막 2시간 3시간씩 안 하고 그냥 법회하고 다 같이 그냥 절 한번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우리 저 군승의 날 다음 주가 제가 군승의 날 행사라는데 이제 군생활 군에서 군 장병들이 법을 설하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그 법사 스님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냈는데 옛날에는 2시간 정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우리 천도제 염불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나가서 삼배하고 끝. 그 천도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거 막 챙겨도 괜찮고 안 챙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걸 챙기는 걸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한 것만으로 또 무조건 좋다? 하는 것만이 무조건 좋다? 어떤 한쪽에 치우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존중할 수 있죠.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기복은 기복대로, 방편은 방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인상 쓰고 저건 아니야. 내가 법상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게 다 잘못됐다는 거던데 뭐. 불교는 그런 거 답답하는 거야. 여기 집착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제 얘기를 완전 잘못 듣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얼굴 붉힐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부처님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방편으로서 다 포용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그 좀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과하선 안 되겠지만 어떤 차원도 이처럼 걸림없이 자유롭게. 저도 사실 진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공적인 사찰이니까 여기서 하는 건 제가 다 해요. 똑같이 그냥.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중에 뭐 절을 하나 하게 된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또 드는데 또 그것도 인연 따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또 그런다고 해서 또 제가 신도님들이 막 다들 그래도 이걸 해주십시오 하면은 저는 또 그냥 그렇게 하시죠 뭐 하고 또 성격상 또 그렇기도 하고. 왜?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대중의 뜻에 그냥 따라도 좋은 것이죠. 네. 무조건 막 고집할 필요는 또 없고 그러나 또 해야 될 필요 있을 땐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자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무조건 유해야 돼 무조건 고집을 부릴 땐 부려야 돼 어떤 정해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그 10가지 서원의 이름만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만 들으면 되게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너무 간단한 건데 이렇게 느껴져요. 보세요. 그 10가지 원이란 보현 10원 10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째,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둘째는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는 것이고,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고,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남이 지은 공덕을 따라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고, 여섯째는 설법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고,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따르는 것이고, 열째는 지은 바 모든 덕을,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니라. 선제 동자가 사례였다. 거룩하시니요.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며 내지, 어떻게 회양하면 될까요? 즉, 내지라는 말이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중간을 다 생략한 거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이 보현 행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하고 묻는 질문까지가 이제 정정분의 시작이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할 부분은 이제 10가지를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10가지 보현 행원을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보현 행원의 이제 각 하나하나의 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